Please help us focus and pay attention in chapel and help students study well for their midterms. Finally, let us appreciate your glory and have more faith in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자, 오늘 제가 인터뷰하게 된 분께서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시고 계신 저희 교장 선생님의 친한 친구이자 밴드 몽미의 보컬리스트 김신희 씨입니다. 한번 박수 드릴까요? 자, 인터뷰 전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10학년인 예체능 준비하고 있는 최예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나중에 이따가 인터뷰 끝나고 저희랑 같이 단체 사진을 한번 찍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요? 언제까지나 이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해왔던 것 같은데 저희 학교에서 평상시에 가족분들과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공연 끝나면은 좀 늦은 시간이어서 항상 아이들은 잠들어 있고 와이프랑 같이 뭐 음식을 좀 먹는다던가 그리고 주말 되면 이제 같이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아주고 사실 사실은 그때 눈이 엄청 왔을 때였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 그 뭔가 좀 자랑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 동네에 있는 눈사람 중에 제일 큰 눈사람을 제가 만들어줬어요. 역시 기억에 깊게 남았을 것 같네요. 자, 다음에는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첫째 딸 분 졸업 사진인가요? 저 둘째 딸입니다. 유치원 졸업 사진인 것 같은데 유치원 졸업사진인데 대학교 졸업사진인데 그러게요. 가운과 이제 모자를 꼈더라. 와, 그럼 첫째 딸분 나이가? 지금 9살 초등학교 2학년. 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분명 분명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엄청 애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너무 이쁘게 잘 성장하고 계셔서 기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은 이제 가족 여행 때 찍으신 사진인 것 같은데 혹시 저때 어땠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때는 그 서울에 있는 호텔을 잡아가지고 그냥 하루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푹 쉬던 그런 여름 호캉스? 그런 느낌. 가족 호캉스를 재밌게 다녀오셨군요. 자.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코로나 기간에 김신희 이사님과 밴드 몽미 멤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뭐 코로나가 한창 뭐 이렇게 한창 유행했을 때는 저희도 이제 공연이 많이 없어가지고 각자 집에서 곡을 쓴다거나 또 뭐 운동을 한다거나 좀 코로나가 이제 나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사그라들어서 공연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열심히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공연 기간이신 건가요? 그럼 어제도 공연하고 또 내일도 공연 있습니다. 근데 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축하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제 이제 작년 11월 22일 몽미께서 정규 5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박수를 해야겠죠? 이제 정규 5집이 엄청 힘들 텐데 엄청 제가 우러러 보고 있네요. 자, 앨범 이름이 Ferment인데 이 뜻과 앨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Ferment가 이제 그 창공이라는
뜻이 있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궁창, 하늘과 우주 사이? 하나님의 영역 있는 그런 뜻인데, 사실 저희 앨범 그 1집이 첫째 날 빛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창공을 만드셨던 그거를 좀 기념해서 제목을 저렇게 정해왔습니다.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저희 수록되어 있는 모든 곡들이 하늘, 별 뭐 이런 걸 소재로 쓴 곡들이어가지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연치 않게 됐다는 게 엄청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이번엔 제가 좀 귀 기울여 듣고 싶은 답인데, 저번에 오셨을 때 이번 질문에서는 음악에 포커스를 두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 이외에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음악 전공? 하고 싶습니다. 어떤 뭐 실용음악 아니면 클래식 뭐 어떤 거요? 아, 저는 이제 실용음악 쪽으로 가고 싶어요. 뭐 연주 아니면 노래 음악자? 아, 저는 뮤컬, 뮤지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뮤지컬. 예. 사실 뭐 음악 아니면 뭐 체육,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돈을 벌고 이제 프로로 살아간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쵸. 특히 음악도 뭐 엄청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뭔가를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길을 열어주실 거고. 그리고 저는 음악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혹시 언제 시작하셨어요? 26세 음악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정말 저희 교회 그 빈 교육관에서 혼자 기타 연습하고 뭐 이런 시간들. 근데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고, 뭐 공부를 하든 음악을 하든 운동을 하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저도. 아니, 물론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하려면 굉장히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잘 해야 되겠죠. 어떻게 잠깐 노래 살짝 불러줄 수 있어요? 혹시 아무 좋아하는 노래나 짧게. 아, 왜냐면 음악을 하려면 이 무대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언제 어디서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한번 우리 박수로. 자, 그러면 엄청 갑작스럽게 하는데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 자, 혹시 감사합니다. 혹시 탱고라는 곡 아시는지? 탱고? 이제 제목은 탱고인데 이제 그냥 팝 노래인 건데 이제 미국 노래죠. 그리고 그냥 팝송입니다. 노래 알겠습니다. 제목만 탱고인 무반주로 가나요? 아, 진정한 가수는 무반주죠. 네. 아이고야. 한번 해봅시다. You think I can handle dancing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one to let go. I'm sorry I can't answer. I'm busy dancing on my own. It takes
wish to let him go, but only want to let go. 아니, 사실 좀 놀랬어요. 아니, 목소리 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노래는 뭐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면 노래가 늘 수는 있지만 이 목소리의 톤은 사실 타고나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짧은 소절인데도 되게 쳐다보게 만드는 목소리였어요. 경렬한 학교의 인재가 되셨군요. 저희의 이런 부담을 아주 격렬한 칭찬 너무 감사드리네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17살입니다. 와, 음악 열심히 하면 좋은 뮤지션이 되겠는데? 제가 꼭 열심히 노력해서 무대에 쓰는 날이 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달에 KBS 불후의 명곡 2에서 1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맞습니다. 한번 다시 박수를. 오늘 축하드릴 게 많아서 감사하네요. 자, 감사합니다. 혹시 그때 전체적 활약 설명을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송골매 그 전설 송골매 밴드가 다 모르시죠? 송골매 그 배철수 선생님이랑 그리고 구창모 선생님이 예전 70-80년도에 만든 밴드 이름이에요. 송골매. 근데 이제 그분들의 노래로 경연을 했는데 저희가 그 포르투 디 콰트로라는 그 오페라 파페라는 그 팀이 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 팀이 너무 잘해서 엄청 고득점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그 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 트로피가 지금 총 9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불후의 명곡에서 9번을 이기신 네. 우리 학교에 대단한 인맥이 있네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이제 불후의 명곡 녹화가 있는데 10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꼭 생방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자, 저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멤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저 트로피를 받고 나서 불후의 명곡이 끝나고 찍은 건가요? 네, 트로피 받고 나서 이제 대기실 와서 찍은 사진. 그럼 그때 엄청 행복한 마음으로 찍으셨겠네요. 너무 기분 좋고 또 행복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되게 기분 좋았어요. 사실 저 트로피를 받으면 저게 그 기분이 한 일주일이면 사라져요. 일주일. 그래서 여기서 뭔가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엄청 갖고 싶어하고 엄청 뭐가 되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상 그걸 이루면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군요.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듣고 보는. 자, 나중에 저도 저런 상을 받아보고 싶네요. 자, 저 사진들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봤던 클립의 무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 무대? 네. 불후의 명곡 무대 중에? 네. 윤복희 선생님 편에서 겟세마네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이제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눈물이 피가 될 때까지 흘렸던 그 기도 그 넘버가 있는데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의 넘버인데 그 겟세마네를 부를 때
되게 좀 마음이 감동, 감격, 뭐 슬픔, 네, 좀 여러 가지 그런 감동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군요. 자, 이제 한번 다시 사진으로 넘어가면 또 엄청 이쁘게 찍으셨네요. 맨날 미모가 또 있으셔서 한 10장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으로 다 잘생기게 나오실 것 같은데 자 이제 저 사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저 멤버들이랑 찍은 사진은 그 불에 누구 토크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다음에 저 혼자 찍은 거는 이제 작년 왕중왕전 그러니까 1년 동안 우승했던 팀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경연을 펼치는 그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 직전에 찍으셨던 사진이면? 직전에 찍은 사진. 무대 올라가기 전에. 그 왕중왕전을 올라가게 되면 저 티켓을 줘요. 황금 티켓. 그래서 이제 저걸 들고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귀여운 사진. 네. 아주 멋있게 나왔네요. 얼굴에 긴장한 모습이 안 보여서 저는 이제 끝나고 찍은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긴장한 얼굴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는 눈이 없나. 자 이제 이 사진은 가수 첫 번째 사진은 가수 수영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자우림 팀과 찍은 사진인데 저 때 저분들 본 초면이었나요? 아, 소영 씨는 저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목사님 초빙해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런 그룹에 같이 있어서 친하게 지내고 있고 자우림은 저희가 전 기획사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원체 친하게 지냈던 사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그분들에게서 돋보이는 점이라던가 특기 같은 거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소영 씨는 정말 신앙이 대단한 친구고 항상 그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한다. 그런 정말 튼튼한 신앙관이 있는 친구 소영 씨고 자우림은 뭐 원체 뭐 히트곡도 많고 그리고 또 유나 누나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에요. 뭐 목소리도 굉장히 독보적이지만 그쵸. 또 같이 뭐 기타 치는 성규 형이나 베이스 치는 진만이 형도 음악 너무 잘하고 비틀즈 세대거든요. 비틀즈 음악을 듣고 자라난 세대. 지금은 우리가 우리 지금 아이들은 R&B나 힙합을 듣고 자랐지만 저분들 세대는 진짜 명곡들을 듣고 자라는 세대였어요. 비틀즈부터 해서 그 올드팝 정말 명곡들. 그래서 음악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꼭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이네요.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네. 아 제가 분명 요새 플레이리스트에 힙합과 아이돌 음악이 가득하지만 한번 옛날 이제 감명을 받을 수 있는 노래들도 다시 찾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불후의 문곡 2 촬영이 끝나고 출연진들과 다 함께 찍은 사진인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제 저기 신동엽 씨도 계시고 김준호 씨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뭐냐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좋은 형 동생이고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연예인이지만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신동엽 저 형님은 저희 목님 밴드를 엄청 좋아해 주셔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뭐 준현이 뭐 김준현 개그맨 김준현 씨도 굉장히 좀 털털하고 그런 친구입니다. 저 때가 이제 불후의 문곡 락 페스티벌 그 중간에 이제 토크 대기실에서 같이 찍은 사진 뭐 크라잉 노트도 있고 육중한 밴드 뭐 멜로망스 이찬원 뭐
그쵸? 그렇게 그렇게 있네. 네.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누가 누군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저기 제일 등치 큰 사람이 김준현 씨. 그쵸. 그쵸. 김준현 씨는 확실히 돋보이시죠. 나중에 꼭. 자, 이번에 뮤지컬 삼총사로 이제 11월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장소는 고향 아람놀이라고 들어서 제가 좀 보러 갈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 삼총사 중 아라미스라는 역을 맡게 되셨는데 이 뮤지컬 줄거리와 맡게 된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삼총사 이제 아토스, 아라미스, 포르토스 삼총사가 있고, 이제 달타냥이 총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코믹하고 또 감동, 또 너무 재미있는 뭐 칼싸움 신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고요. 아라미스는 여자를 잘 꼬시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가장 이제 미남 아라미스가 저랑은 좀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고, 고향시에도 오거든요. 11월인가? 그때 오는데, 그때 이제 저도 옵니다. 다 시간 되시면은, 정말 너무 재밌는 작품이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보러 갈 분은 꼭 연락을 주세요. 자, 그리고 칼싸움 씬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거 연습하실 때는 다치시지는 않았는지? 다친 적은 없어요. 워낙 이제 좀 안전장치를 다 해가지고. 그리고 칼싸움 할 때 다 긴장을 하면서 하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너무 재밌어요, 지금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막 눈 감으면서 합니다. 역시 프로이신. 많이 하면 잘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면 잘합니다. 저기가 이제 포르토스, 그 렌이라는 친구예요. 되게 인기 많던데? 여기 공부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나 보다. 렌이라는 친구고, 그리고 아토스 역에 뮤지컬 거의 A급 배우죠. 이건명 선배님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제일 잘생긴 아라미스의 전부. 그리고 저 라키라고 아스트로? 아스트로 멤버인데 라키라고 랩하는 친구인데 다들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해서. 하얀색 셔츠 입으신 분인가요? 가운데 하얀색 셔츠. 저기 아이돌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이리저리 떠들고 있네요. 뮤지컬을 하고 나서 얻은 것과 느낌이 있으시다면? 뮤지컬은 모든 게 다 약속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대사를 해주면 상대방이 나의 대사를 듣고 다음 대사를 치고, 그리고 내가 여기 서 있어야 탑 조명이 떨어지고, 그 무대에 엄청 마킹들이 많아요. 배우들이 서 있어야 되는,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칼싸움도 다 합이고, 모든 게 다 이제 정말 그 톱니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약속으로 이루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크고, 또 그 무대에 대한 무대에서의 그런 자유로움. 또 뮤지컬은 사실 대사가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를 굉장히 명확하게 불러야 되거든요. 그 가사 하나하나를 잘 씹어서 불러줘야 관객분들이 그 대사를 듣기 때문에 그 뭔가 딕션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노래 실력도 많이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보다는.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뮤지컬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겨울에도. 그러니까 그 뭐죠? 알라딘. 네, 이번엔 알라딘을 하는데. 너무 저 자료 화면을 봤는데 다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쵸. 다들 오래 합시다. 자, 이제 이게 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장 감사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신앙을 계속해서 잘 지킬 수 있었던 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뭐 그나마 있었던 신앙마저 없어지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시어필 워십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 집사로서 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게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그게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제 섹션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닥터 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이더한테 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으로서 나와서 이런 그 진행 경험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실수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또 김신희 이사님께서 선생님께서 잘 또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 관련된 거 간단하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런 질문을 하면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도 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빠요. 그렇죠? 매일이 삶이 바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어려워요. 도전도 되고 아까 제가 잠깐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되게 살도 빠지고 나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거든? 별 차 안 나. 우리가 지금 23, 그치? 23이니까 별로 안 놀라네. 좀 나이가 별 차 안 나는데 불구하고 열심히 바쁜 가운데 운동하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대부분 경쟁이잖아. 나가서 뭐 불의 명공이라는 것도 솔직히 큰 경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그런 무대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홍대 옛날에 홍대부터 진짜 유명하지 않은 그 시절부터 배고픈 그 시절까지 다 경험하면서 거의 10년 이상을 이제 무명 가수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유명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곳까지 올라왔는데 이 안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도전, 경험, 심지어는 유혹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혹도 뭐 다양하겠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간단하게 뭐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제 뮤지컬 하면서 그 뮤지컬에도 하나님을 믿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한 7-8명 정도 공연 전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대부분 모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주연 배우지만 그 뮤지컬에 그러니까 주연 배우 말고 주조연 배우 말고 이제 뒤에서 춤추고 이제 같이 합창하는 이제 앙상블 하는 친구들이 고민이 많아요. 과연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언젠가 주조연 배우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해줬던 얘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다. 나 역시 음악 되게 늦게 시작하고 홍대에서 정말 관객 두세 명 앉혀놓고 공연한 적도 있고 그런 시절을 다 지내온 사람이고 분명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고등학교 10학년, 3학년 애들이 이제 있는데 애들이 이제 대학교 준비하면서 긴장 많이 하고 원서도 많이 써요. 이제 곧 조만간 이제 원서를 넣고 또 실패와 성공을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10학년 애들 또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선배로서 또 도전을 바로 앞둔 그 학생들한테 간략하게 뭐 조언을 줄 수 있다라면 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아요. 뭐 대학에 대학에 뭐 원하는 대학을 한 번에 붙었던
아니면 떨어졌던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마음 쓰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랬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요 컵이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냥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에 너무 그렇게 애쓰고 고민하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최선을 다하는 삶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너무 근심 걱정 안 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김신희 선생님께서 예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께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동안 묵상하고 가장 본인한테 마음에 와닿던 시편 8편 3절부터 4절 이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 전해주시고 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셀프리워십 찬양 인도할 때마다 찬양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때 이제 지난주인가 그때 이제 아침에 큐티하다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주께서 만드신 하늘 그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그 마음에 와닿던 그런 좀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하늘을 만드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뭔데 나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까? 그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권능을 항상 기억하자라는 뜻으로 또 앞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주신 그 격려의 생각을 또 조언을 기억하면서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 와주신 우리 김신희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